더웨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강민 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니 어색하네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더웨이 간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간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간사로서 본이 되어주기에 너무나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저를 간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더웨이 인천 크리스천 학생 연합 속에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준비하는 것을 보며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세워주셨으나 학생들과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오히려 저를 더욱 성장하고 배울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웨이의 모든 학생들과 간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군대를 가서도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며 계속된 더웨이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합시다. 아멘! 더웨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준 간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은 저는 아마 군대에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저는 더웨이에서 간사라는 직분을 맡아 섬겨왔는데요. 처음 간사를 맡게 되었을 때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많이 막막했고 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웨이 학생들을 볼 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 또 학생이 다른 학생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보이셨던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더웨이 학생들처럼 다른 학생을 섬겨주는 그런 간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서 사역의 자리를 잠시 놓게 되었지만은 항상 군대 안에서도 섬김의 자세로 있을 것이며 항상 복음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도하기가 많이 어렵고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 모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더웨이 여러분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마지막.